여러분 안녕하세요. 앱 인벤터 배우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혜이고요. 내용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앱 인벤터 배우기 강좌의 33번째 시간이고요. 성별 맞추기 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입니다. 먼저 문제 구성과 컴포넌트 설계와 자, 화면 디자인.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구성입니다. 자, 다음 그림처럼 입력 상자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아서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라는 게 문제이고요. 자, 일단 입력 사항은 주민등록번호이고요. 그거를 확인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예, 여기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다시 하면 다 지워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컴포넌트 설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 제목하고 안내글 레이블이고요. 요게 텍스트 박스죠. 자 그리고 요게 레이블이 결과가 나올 게 레이블입니다. 결과 레이블 성별 맞추기 주민등록번호 입력 하세요. 그 다음에 결과 레이블이고요. 결과 레이블은 RES로 리네임 시킬 거고요. 자 요게 버튼입니다. 버튼 확인 다시가 버튼이고요. 자 텍스트 박스 요게 텍스트 박스죠. 자 호리젠탈 어레인지먼트 여기 두 개의 컴포넌트가 나란히 들어가기 위해서 horizontal arrangement 들어왔고요. 자, 알림. 자, 여기 보면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요거를 삽입하면 요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 영역에 컴포넌트가 보이게 됩니다. 자, 화면 디자인입니다. 다음과 같이 앞에서 본 것처럼 레이블, 텍스트 박스, 레이블. 버튼, horizontal arrangement, 그 다음에 알림 이렇게 그 같이 그림처럼 화면 디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눌러서 EX33 언더바 1로 이름을 집어넣으시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레이블을 하나 갖고 오고요. 자, 레이블의 그 텍스트를 성별 맞추기로 하시고, 예, 굵게 하시고, 글자 크기 30으로 하시고, 자, 조금 이따가 이제 가운데 정렬해야 되겠죠. 자, 스크린을 눌러서 중앙, 가운데 정렬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레이블을 하나 더 갖고 와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라고 텍스트를 맞추어 줍니다. 자, 텍스트 박스를 자, 하나 삽입합니다. 텍스트 박스를 갖고 오고요. 자, 여기 이제 입력 상자죠. 글자 크기 20, 가운데 정렬, 너비 250픽셀로 설정을 합니다. 자, 레이블을 하나 더 배치를 합니다. 갖고 와서요. 자, 레이블의 텍스트는 없애고, 글자 크기 25, 가운데 정렬, 굵게, 너비 150, 높이 50, 배경 주황색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자, 레이아웃의 horizontal arrangement 컴포넌트를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자, 거기에 버튼 두 개를 삽입을 합니다. 자, 버튼을 확인과 다시로 텍스트를 수정해 주시고요.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중에 알림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갖고 와서 여기에 끌고 오면 이쪽에 컴포넌트가 보입니다. 자, 스크린의 배경색을 약한 회색으로 해 주시고요. 자, 입력 상자 이름을 리네임 시킬게요. 자, 요거를 뭐라고? 요게 아니네요. 요게 아니고 요거를 인풋으로 리네임 시키고요. 다시 요거를 RES로 리네임 시킵니다.
자, 이번에는 블락 프로그램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블락 화면에서 버튼 1을 선택하면 이런 블락들이 나오고요. 자, 버튼 1, 언제 버튼 1 클릭 실행. 예, 이거를 갖고 옵니다. 자, 그리고 블락 화면에서 버튼 2를 선택하면 다시 요 블락이 나오고 갖고 옵니다. 자, 제어 블락을 눌러 if then, 만약 그러면 블락을 갖고 와서 버튼 1에 끼워요. 자, 끼우고, 조건을 여러 개 비교해야 되니까 이걸 눌러서 나온 블락에서 아니고 만약 이랬어요. 여기다 끌고 들어옵니다. 두 번.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멍이 여러 개 생깁니다. 자, 입력산자 input을 눌러서 그림처럼 블럭을 갖다 끼웁니다. 지정하기 input.text null. 그래서 버튼 2를 누르면 다시 하기. 예. 그래서 리셋시키는 그런 버튼이고요. 자, 알림을 눌러 나온 블럭을 그림처럼 끼웁니다. 자, 그래서 알림을 눌러서 나온 블락 중에 경고창 나타내기. 자, 요거를 그러면에다가 끼워 놓고, 그 위에는 비어 있나요? 자, 우리가 입력 상자가 비어 있으면, 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제시하는 그런 블락이 되겠습니다. 자, 주민등록번호의 7번째 글자를 갖고 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블락을 만듭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눌러서, 자, 여기가 아니라, 예, 자, 여기는 캡처가 안 됐는데, 부분 텍스트. 자, 부분 텍스트에서, 자,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일곱 번째 글자에서 하나 떼어내라. 그게 1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일곱 번째 글자가 2 또는 1인데, 2000년 이후는 3, 4도 있죠. 그게 1이면, 이런 뜻이에요. 자, 2000년 이후에 탄생한 사람은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3이므로 두개 조건을 뭐 해야 된다? 예, 오아 해야 된다. 엔드가 아닌 것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자, 나머지 블락을 다음과 같이 완성해요. 자, 비어 있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제시하고, 아니라면 그 입력한 주민등록번호의 일곱 번째에서 하나 떼어넣은 게1 또는 3인 경우 여기다가 남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완성 블락이에요. 예. 자, 요거는 뭐냐? 자, 요거는 다시 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 클리어, 리셋 시키는 거고, 버튼 2를 누르면 예,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비어 있습니까?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라고 알림을 주고요. 비어 있지 않다면 떼어낸 글자가 1과 또는 3둘 중에 하나라면 결과 테이프 그 레이블에다가 남성이라고 제시라고. 자, 떼어낸 글자가 이 또는 사람이 여성, 여자라는 거죠. 여성하고 결과 레이블에 뿌려주는 그러한 블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에뮬레이터로 실행한 화면이에요. 성별 맞추기. 그래서 여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여기 일곱 번째 글자가 1로 시작하기 때문에, 자, 남성이라고 나왔고요. 자, 경고 화면은 여기 아무것도 넣지 않고 확인을 누르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라고 경고 화면이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다가 그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확인 누르면 끝에 있는 여기가 2로 시작하니까 여성이라고 나오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사이트에 접속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롬을 시작해서요. 자, 여기다 MIT 하고 집어넣으면, 자, 여기 App Inventor. 자,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온 화면이, 자, 요거 Create Apps. 요거 누르면요. 자, 이제 App Inventor를 할수 있는 사이트에 연결이 되죠. 자, 여기에 개인적인 계정을 갖고 여러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시고요. 다음 넣고, 자, 비밀번호를 집어넣어서, 예, 비밀번호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이제 이게 영문이 먼저 올라오니까 여러분들은 자, 지금 화면이 넘어가면
예. 자, 화면이 좀 빨리빨리 안 넘어가네요. 자, 나중에 서베이 할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할 일은 한국어로 바꾸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꾸시면 다시 한번 올라오죠?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이렇게. 자, 나중에 할게요.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EX. 예, 33 언더바 1로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그럼 이렇게 새 창이 열리고요. 자, 여러분들은 아까 우리가 디자인했던 화면대로 자, 레이블을 갖고 와서 자, 성별 맞추기라고 바꿀게요. 성별 맞추기. 자, 그리고 요것의 크기를 30이었나요? 30으로 하고 굵게 하고 예, 그 다음에 스크린을 눌러서 가운데로 오게 하겠습니다. 수평 가운데. 자, 그리고 스크린의 색깔을 조금 넣어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가 자, 이이이이이이 이렇게 집어넣고 흐린 회색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레이블을 갖고 와서, 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예,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텍스트 박스를 갖고 올게요. 텍스트 박스를 갖고 와서, 요거 힌트 일단 지워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글자 크기가 한20 정도 됐나요? 자, 글자 크기 확인해 볼게요. 자, 글자 크기가 자, 여기 보시면 예, 20 맞고요. 가운데 정렬 너비 250픽셀. 자, 그리고 가운데 정렬 너비가 250픽셀. 네, 이런 식으로 집어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걸 한 다음에 자, 어떻게 했냐? 예, 텍스트 박스 그 다음에 레이블이고요. 자, 레이블 갖고 와서 그 레이블의 설정을 보면 글자 크기 25, 너비 150, 50. 자, 글자 크기 25. 자, 너비 150. 그 다음에 50입니다. 너비 150. 그 다음에 높이 50. 그 다음에 색깔이 주황색. 배경색이 주황색. 그 다음에 텍스트 레이블을 없애야죠. 이렇게. 예, 되었습니다. 자, 가운데 정렬. 예, 가운데 정렬. 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horizontal arrangement의 버튼 두 개입니다. 자, horizontal arrangement, layout의 horizontal arrangement 버튼 두 개. 하나, 둘. 그래서 확인과 다시예요. 여기는 확인.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예,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확인 다시 다음에 자 이렇게 보면 예, 알림 갖고 와야지. 알림이라고 하는 자 여기 보면 알림이라는 게 있고요. 요걸 이렇게 이쪽으로 갖고 오면 밑에 쪽에 생깁니다. 되었죠? 자, 다시 또 컴포넌트를 보고요. 자, 이렇게 텍스트 수정. 자, 그 다음에 알림. 자, 배경색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입력 상자를 input으로 바꿀게요. 입력 상자 선택하시고, 이름 바꾸기, input입니다. input. 예, 되었구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예, 요게, res죠. 이름 바꾸기, res. 예, 되었습니다. 자, 이름 바꾸기 되었구요. 자, 그 다음에, 예. 예, 되었구요.
자, 이제 블락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블락 눌러서, 자, 여기 보면 버튼 2를 클릭해서 갖고 오는 실행 블락, 버튼 2를 눌러서 갖고 오는 실행 블락. 자, 버튼 지금 1은, 버튼 1은 확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행을 해야 되고 여기는 리셋이에요. 자, 그래서 버튼 지금 2는, 버튼 2는 무엇을 input하고 res를 null로 해야 되죠. input.text, text, input text, 예, 요거죠. input text. 그 다음에 res의 text 지정하기, 예, 요거죠. res의 text 전부 다 뭘로 한다? 예, null 값, 빈 text로 해줘야 리셋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버튼 2는 끝났고요. 자, 버튼 1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1. 자, 버튼 1은요. 자, 우리가 완성된 블락을 좀 갖고 해보면, 자, 버튼 2는, 자, 이렇게 해서, if 된 블락을 갖고 와서, 자, if 된 블락을 갖고 와서, 요거를, 예, else if를 두번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예, 요러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input.text, 자, 여기에 비어 있나요? 자, input.text가 input의 text, 예, 요게 비어 있나요? 자, 비어 있다면 자, 알림을 눌러서 비어 있다면 자, 알림을 눌러서 경고창 나타내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알림 경고창 나타내기 여기다 집어넣고요. 경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가 경고가 되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야 경고가 되겠죠? 네. 자, 아니라면 비어 있지 않다면 자, 비어 있지 않다면 요거를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완성을 해야 되는데 자,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같다, 다르다, 이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예, 녹색으로 갖고 왔네요. 아, 또는을 해야 되니까 녹색으로 간 거고, 같다, 아니다는 수학으로 갖고 왔죠. 자, 여기서, 같다, 아니다. 즉, 부분 문자열, 여기서 부분 문자열, 요거, 갖고 와갖고요. 누구의, input.text에, input.text에 그게 일곱 번째 글자이거든요. 그 성별을 나타내는 게 예, 요거를 일곱 번째에서부터 몇개 떼어낸 게 예, 자, 한개 떼어낸 게 자, 일이냐. 그럼 이게 남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2000년 이후 탄생자든 여기에 3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5화를 갖고 옵니다. 5화 또는 자, 또는 자, 요거를 아이고 자,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고, 요거를 복사합니다. 파란 블락 복사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요거를 3으로 고쳐요. 그러면 1 또는 3이면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이다. 뭐가? 결과 레이블 여기에다가 남성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갖고 오고요. 여기가 뭐요? 2 또는 4죠. 2 또는 4이면 예,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예, 그 다음 요걸 복사해서 예, 여성 이래야 되겠지. 여성 예, 됐습니다. 이제 블락이 다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뮬레이터를 하기 전에 스타터 실행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자, 여기 연결 에뮬레이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하고 이제 올라오면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올라오고 있고요. 자, 올라오기를 기다려서 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올라오는데 시간 꽤 걸리네요. 예, 바뀌었죠? 예, 자, 화면이 올라오면 억지로 열어도 되고, 시간이 지나면 올라옵니다. 예, 계속 올라오죠? 예, 좋습니다. 자, 요거를 실행해서 자, 화면이 떠오르면 자, 이렇게 해서 넘어오려고 합니다. 예. 예, 되었고요. 자, 여기에다가 주민번호를 집어넣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1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글자가 자 확인 해봅니다. 남성했죠? 자, 요거를 자 다시 하면 이제 지워지죠? 지워지는데 예, 지워지는데 자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글자가 지금 2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여성하고 제대로 실행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되었고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요걸로 내용을 확인해 보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온 것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연습 문제 그 앞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자, 요거를 풀어봐라 이겁니다. 사원번호가 5자리를 입력받아서 끝자리가 1이면 총무부, 2이면 인사부, 3이면 영업부 나타내는 앱을 작성하라. 여기에 있는 것은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앞에 있는 거를 설정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자,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자, 프로젝트.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EX33 언더바 2로 한번 집어넣어 보고요. 예,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 자, 레이블을 갖고 와서, 레이블이, 예, 사원번호 입력하세요. 텍스트 박스 레이블입니다. 자, 사원번호 입력하세요. 사원번호 입력하세요. 번호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고 예, 스크린을 눌러서 가운데 설정하고 예, 그 다음에 글자 크기 좀 크게 하고 아, 저기 기본 색깔 바꾸고요. 자, 밝은 회색에서 조금 예, 조금만 내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자, 레이블을 눌러서 크기 좀 크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보면, 예, 너무 크네요. 자, 크기를 좀 조금만 크게 하고, 예, 그 다음에 굵게 하고,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 텍스트 박스 갖고 와서요. 자, 아, 잘못 갖고 왔네요. 예, 텍스트 박스 갖고 와서요. 예, 글자 크기 굵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크게 하고, 힌트 지우고, 가운데 정렬하고, 예, 그 다음에 예, 굵게 뭐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레이블이 있죠. 레이블 갖고 와서, 너비 부모에 맞추기 해보고, 색깔 주 분홍색인가요? 자, 이렇게 보시면 예, 분홍색 계통으로 되어 있고요. 자, 높이 한 50픽셀 정도 하고요. 50. 자, 됐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 자, 굵게 한번 해보고요. 예, 그 다음에 가운데
가운데.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버튼이 두개 있죠? 버튼이 자, 확인 다시입니다. 확인 다시. 그래서 버튼을 자, 이렇게 나란히 갖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예, 확인하고 눌러주고요. 요거는 지워야 되겠죠? 지우고. 자, 요거 확인. 자, 요거는 다시.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됐으니까. 요거를 갖고 블락 프로그램을 할게요. 자, 버튼 2를 누르면 이제 리셋 시키는 거고 아니요. 확인하는 거고 버튼 2가 리셋이죠. 자, 리셋을 먼저 하면 그 입력 상자가 하고 레이블이 입력 상자 점 텍스트 입력 상자의 텍스트 예, 요거를 갖고 오고요. 다시 레이블 A 텍스트 예 요거 요거를 리셋 시켜라 이렇게 하면 되고요. 예. 자, 그럼 이제 이그 버튼 2는 된 거고요. 버튼 2를 이용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확인하는 방법은 제어문을 갖고 옵니다. 만약 그러면 자, 그래서 여기 else if 예. 갖고 오고요. 자, 만약에 여기에 이라면 요거 갖고 와서 뭐가 임그 텍스트 상자의 자, 추출하는 거 먼저 갖고 와야 되겠죠? 부분 텍스트. 이 부분 텍스트. 자, 요걸 갖고 와서 여기다 끼웁니다. 자, 누구의 텍스트 상자의 값이 텍스트 상자의 값이 몇 번째에서 몇 번째? 다섯 번째에서 하나 이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5이고, 자, 그 다음 끝에가 1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1이죠. 자, 그리고 그게 1이면 이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총무 인사, 아, 영업이니까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요. else if가 예, 이렇게 예, 자 그러면 그렇다면 자 뭐라고요? 레이블의 그 지정을 여기가 뭐라고요? 총무부 예, 그 다음에 요걸 복사해서 예, 갖고 와서 요게 2면 요거 예 인사부 예그 다음에 요걸 복사해서 갖고 와서 여기가 3이면 영업부 요렇게 예, 여기다가 영업부 예 요런 식으로 예 되었습니다. 자, 그냥 빈 거는 체크하지 않았죠. 자, 이렇게 놓고, 자, 우리가 연결 에뮬레이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원번호 5자리를 여러분들이 그냥 임의로 집어넣으시고요. 자, 화면이 바뀌면 이제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이 로드되고 있고요. 예, 자, 이렇게 올라오면 억지로 여셔도 되고, 시간이 지나면 열립니다. 예. 자,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요. 화면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클릭이나 더블클릭으로 실행을 하시고요. 예. 자,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예,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요. 여러분들이 임의로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요. 19001. 자, 011.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여기 확인을 누르면 예, 총무부 나오고요. 자, 2번을 집어넣으면
예, 인사부 나오고요. 자, 다시 누르면 지워지고요. 자, 그 다음에 19033 하고 누르면, 확인을 누르면 예, 영업부. 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되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제까지 내용을 마쳤고요. 자, 조금 전에 자, 한것 화면이고요. 자, 요게 바로 우리가 요거 안 했네요. 자, 지정하기 오류를 이쪽에 했네요. 자, 요거까지 했고, 아니라면, 자, 여기에 아니라면 예, 여기 눌러서 요걸 이렇게 집어넣고 예, 이렇게 나 아니라면 하고 나오면 예. 자, 여기다가 복제하기. 자, 오류입니다. 자, 이렇게 오류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했고요. 자, 요거 집어넣어서 나온 화면이에요. 맨 처음에 실행 화면, 요 끝에가 1인 경우 총무부, 끝에가 2인 경우 인사부, 끝에가 3인부 경우 영업부 이렇게 나온 화면입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이요. 본문 예제에서 입력 상자 레이블의 이름은 우리가 어떻게 했죠? 예, 입력 상자는 자, input이라고 우리가 했고요. 자, 본문 예제에서 결과 레이블의 이름은 우리가 어떻게 했죠? 예, 그렇습니다. RES라고 했습니다. 자, 되었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